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 좋네요. 괜찮아요, 말해도.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 아, 이거 시흥 이젠 제 고향 같아요. 시흥은 누구랑? 가은이랑 MZ세대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따라란 이곳입니다. 청년 스테이션. 겉에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공간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오, 안에 되게 넓어요. 청년들이 또 모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이었나요? 무슨 색이긴 아름다운 색이지. 쿠킹실인가 보다. 학생들이 이제 뭐 요리하고 쿠킹하고. 여기 뭐지? 캠핑하는 곳인 것 같아. 아, 카페? 여기 앉아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또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좋다. 코리빙 랩? 뭔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 여기 아예 다른 분위기예요. 카페 같아, 카페. 얘가 장난이 아니야. 복층이에요, 복층. 전시도 있고. 이걸 학생들이 그린 건가 봐요. 되게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는데? 와, 이거 진짜 잘, 이거 만져도 되나? 진짜 잘 그렸다. 가짜 아니야, 이거? 이게 음악이 아닌가? 라이브예요? 라이브 소리인 것 같죠? 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라이브인데? 노래하고 계세요? 원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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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랫소리가 들려서 한번 올라와 봤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셔가지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연습생이에요? 네, 저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미드믹스 동아리라고 음악 동아리 하고 있는 23학번 김규리, 김지은, 송희채입니다. 네, 저희 노래 부르는 거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네네. 혹시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진짜요? 네. 아,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 좋네요. 괜찮아요, 말해도. 저를 알긴 아세요? 네,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럼 뭐 가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가수요? 돈 엄청 벌어요. 진짜요? 물론 뜨면. 네, 쓰기만 하면 긴장해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좀 고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지.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찌르면 나올 정도로 연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무대 위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선을 쏠리다 보면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 누구가 내를 건드려도 방해되지 않게 그냥 술술술 나오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고민이 많나 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교보문고에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거기에 있는 보컬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다 읽고 3년 동안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가수를 한 명 정해놓고, 만약에 멜로망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물이란 노래를 골랐어요. 너에게만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예요. 너에게만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띄웠다가 앉혔다가 뭐 이렇게 뭘 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많이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고, 뭔가 다른 게 다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발음이랑 그 사람이 소리를 어디서 내는 것 같은지를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곡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는 진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된다면 우리 무대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고마워요. 오늘 반가웠어요. 다 아이예요? 아, 또 이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 청년들을 또 만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바로바로 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저에게도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낄게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걸 만들러 오시게 된 거예요? 이거 수업이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예.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여기 정말 시흥 내 스타일이야. 청년 스테이션에서 디퓨저 만드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네. 청년들 하라고? 네. 그럼 청년이세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청년입니다.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저희는 만 34세까지. 만 34세세요? 덕거리입니다. 저보다 어리세요? 그러겠죠? 네. 이런 디퓨저 만드는 거 말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종일별로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전통주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좋아요, 스윙님. 술 만드는 프로그램도 네. 하고 있고 네. 취준생분들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와, 뭐 좋다. 면접이나 뭐 이런 자소서 쓰기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마술 프로그램도 하고 요가, 퍼스널 요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여기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뭐가 나와요? 너무 예쁘다. 나 너무 잘 만들었지 않아? 근데 선생님께 더 예쁜 것 같아. 우리 바꿀까요? 네? 아까 주기로 했잖아. 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럼 저는 재밌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스테이션, 시흥에 있는 청년 스테이션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왜 저 젊었을 때 이런 게 없나요? 제가 이제 만 나이로 여기 들어올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여기서 보드게임도 할 수 있지, 커피도 마실 수 있지, 쿠킹도 할 수 있지, 뭐 디퓨저 만들고 무슨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네요. 그냥 청년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청년 스테이션에 오셔서 꿈과 희망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봄맞이 디퓨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봄의 기운을 가득 담고 갑니다. 시흥 너무 짱이에요! 바꿀까요 우리? 바꿔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거 선물 받았다고 소문내고 다니세요. 그럼요. 은간이 만들어줬다고. 감사합니다. 당근마켓에 팔면 안 돼요?